쭈꾸미들 안녕. 오늘은 봄마주의 인테리어 TMI 해볼까 합니다. 한번 거절. 실이 모자랐어. 가구를 사면 30-40% 세일 되시고 저는 그 집이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저희 집이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1층에는 이제 옷방, 그리고 이렇게 부엌, 그리고 리빙룸, 메인 리빙룸, 그리고 2층에는 침실, 그리고 메인 욕실, 그리고 애기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저도 막 이런 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크게 전시할 때 재산진도 이제 찍으셔가지고 그걸 이제 전시가 끝나면 저한테 선물을 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저는 선물을 받아.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제 얼굴 보면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안 보이는 공간에다가 창고에다 좀 갖다 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집에는 거의 걸어놓지 않고 있어요. 네. 아기를 낳기 전에 이걸 알아봤더니 가스 킬 때 나오는 그 가스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환기를 매일매일 제가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인덕션을 알아보는데 예쁜 인덕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그 뻔하고 몰딩 들어갈 때 넣는 인덕션은 사실 다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덕션 조금 유럽 느낌 나는 거면 좋겠다고 찾다가 그 동유럽 브랜드였거든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그 브랜드가? 아! 고렌네라는 브랜드였어요. 고렌네. 네. 그 브랜드에서 조금 냉장고도 그렇고 가전제품에 좀 클래식한 라인들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기능은 되게 현대적인데 약간 디자인만 조금 클래식한 아이로 선택했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살 수도 없지만 가격을 매긴다면 3배 가격으로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주네드 마르쉐엘이라는 브랜드인데 이 라인을 제가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소녀시대 수영씨도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장은 제가 6-7년 전쯤에 코엑스에서 그 가구 페어 같은 거 많이 해요. 1년에 두 번씩 거기 갈 때마다 이 브랜드가 나왔었는데 이 브랜드 특징이 약간 프렌치 가구를 수입해서 파는 집이었어요. 그런 리빙 페어를 이용하면 좋은 게 그날 온 가구들은 이분들이 힘들게 가구를 갖고 왔으니까 그날 꼭 팔으려고 해요. 하는 기간 동안에 집비되어 있는 가구를 사면 30-40% 세일 되시고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이 가구를 30% 정도 뒤치는 가격을 샀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200만 원대였는데 제 기억에는 100만 원대 후반에 170만 원 정도? 너무 다 예쁜데 이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유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망은 너무 이쁘긴 하나 이게 접시를 DP했을 때에는 먼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방 유리를 문고리닷컴에서 주문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라인대로 잘라서 딱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쓰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화초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화초를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하고 엄마가 화초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항상 저희 집에 화초들이 너무 많았어. 한번 제가 화초를 집에서 길러봤더니 그 푸르름이 주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간 좀 심적으로 조금 우울해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되게 기분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른들이 화분을 기르시는 거구나. 제 로망만 따지자면 정원이 있는 집에 살고 싶은데 사실 서울 안에서 그런 집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빌라에 제가 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담아오고 싶어서 화분을 한 개, 두 개 기르다 보니까 또 얘도 기르고 싶고 욕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집에 나무를 큰 아이를 하나 들이니까 거기에 앉아가지고 뭐 잎도 따 가지고 물도 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소중해요. 그리고 물을 주면서 하루를 시작해. 근데 그게 되게 힐링이 되고 리프레시가 많이 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저희 생일이 되면 선물을 안 사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하고 연애를 한 9년 하고 같이 산 지가 거의 한 9년 정도 됐더라고요. 한 18년을 같이 있었어. 처음에는 그래 뭐 오빠가 알아서 해주겠지 알아서 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베이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이베이 안에 그림만 파는 섹션이 있어요. 그럼 저희 남편이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밤새고 또 비딩을 되게 잘해요. 남편이 또 밤새 비딩을 해서 대부분 다 이겼어요. 90% 이상의 승률을 보였어. 저 작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70-80년대 가장 호황기였던 그 시대만 약간 좀 향수가 그려지게끔 이렇게 따뜻하게 그리는 30만 원대? 예, 이렇게 구매했었어요. 비딩을 해가지고 남편이 저걸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집에 왔는데 화구집에 맡겨가지고 저렇게 액자를 했죠. 그 화구집 아저씨가 나이가 좀 있으셨어. 근데 그 아저씨가 잘못 알아들으시고 저는 세로를 두껍고 가로를 얇게 달라고 했거든. 반대로 해주셨어. 근데 옆으로 길게 나오니까 또 나름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납작한 장식장이 있으면 괜찮겠다 해서 저를 갔더니 오 이게 또 약간 계산을 한 것 같은 약간 그렇게 딱 안정적인 인테리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복층집을 선택하면서 계단 올라가는 공간을 다 사진을 똑같은 액자 프레임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예전에 진짜 친했던 포토그래퍼 분 중에 보리 언니라고 이제 지금 돌아가셨는데 사진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리 언니를 너무 좋아하니까 바다도 좋아하고 그래서 사진을 두 개 위에 걸어놓고 모델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온 책들만 제가 구매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잡지회사에서 제가 이제 찍으면 이렇게 집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게 이제 하나둘씩 쌓이다 보니까 제가 나온 거니까 좀 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모은 것들이에요. 그것도 많이 정리하고 정리했는데 제가 거의 매달 화보를 모든 잡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8개 이상을 찍었어요. 잡지회사 거를. 1,000권 넘을 것 같아요. 이사를 다닐 때마다 사실 책이 제일 많아요. 짐이. 그 만화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뉴욕에서 이제 활동할 때 룸메이트였던 친구가 웹디자인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만화책 보는 게 취미여가지고 같이 봤어.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만화책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보면서 이제 그 만화에 눈을 띄게 된 거예요. 그 시리즈를 봤었었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이사하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줬어요. 아, 제가 원래 개인적으로 그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작가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도라에몽 캐릭터를 너무 좋아해요. 우연히 생일 선물 하셨어요. 그렇게 비싼 작품은 아닌데 갤러리에서 제가 구매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완판돼가지고 저거를 미국에서 작품 갖고 왔어요. 갖고 오래 걸리긴 했는데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예, 제가 이 책에다 DP를 해놨죠. 안방에 있는 브라스 조명은 제가 저희 샵에서 가방 브랜드였던 저희 샵에 그 한옥집에 어울릴 만한 되게 앤틱한 조명을 찾다가 그 브라스 조명을 앤틱 가구거리에 샀었는데 그 아이를 갖다 놓고 그 안방에 있던 조명을 밖으로 빼놨죠. 플로우 조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책에 클래식한 컬러를 많이 썼더라고요. 와인색하고 뭐 약간 검은색, 뭐 팥죽색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걔를 직구를 하게 됐죠. 근데 쟤는 오는데 한 두 달 걸렸어요. 화장대 거울이 붙어있는 가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가구를 어떻게 할지 제 기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산면경을 좀 찾고 있었는데 산면경이란 게 중세에서 여자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옆도 보고 앞도 보고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에 사실 잘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8년 전쯤에 그걸 찾다가 없어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해가지고 줌 포스터라고 있어요. 가로수길에. 그 집이 액자로 되게 잘하기로 유명한 집이에요. 그때 사장님 해주지 뭐 그래갖고 저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금테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너무 잘 샀어요. 그래갖고 저거 가끔 물어보세요. 지금도 지인분들이 어디서 했냐고. 트렌드를 쫓는다고 저는 그 집이 예뻐 보이진 않거든요. 본인의 개성하고 본인의 취향에 잘 맞게 꾸민 집이 저는 더 특별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공간이 조금 협소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공간이 작을수록 배경색이 많이 없는 게 더 넓어 보여요. 액자는 톤을 맞춰주시는 게 아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새내기를 반쪽 벽에 포인트를 주셔도 좋고 아니면 조명을 하나 이런 거를 하나 컬러풀한 걸 하나 딱 놓으셔도 분위기를 잡으실 수 있고 봄이니까 예쁜 화분 하나 갖다 놓으셔도 싱그러운 느낌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액자, 조명, 그리고 식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다 바꾸지 않아도 작은 소품들로도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으니까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제가 또 재밌고 예쁜 인테리어 아이디어 여러분들께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쭈꾸미들 안녕! 혜이가 이거 저한테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던 거예요. 아, 혜이가 네, 자기 이름으로 얼굴 그리고 자수 넣어달라고 했어. 근데 보시면은 이게 실 색깔이 막 바뀌잖아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실이 모자랐어. 섞었는데 혜이가 더 좋아하더라고요.